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 이쁘네. 감사합니다. 어? 어디 가서, 저기 뭐, 제 나이 안 보지? 네. 응? 네. 아이고. 근데, 올해 수가 아프죠? 안 좋다? 언니가? 좀, 저기 뭐, 똥파리들이 많이 꼬여?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고민이 제가 솔직히 시집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니는데 시동생이 제대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시집간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 되게 제가 제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주려고 잘 챙겨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동생이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남편 없을 때마다. 저 미친놈이지.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뭐 어느 때는 막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풀고 이러고 나왔는데 저를 뭔가가 이렇게 오싹한 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동생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근데 혹시 저한테 귀신 들렸어요? 아니, 귀신 없어. 저 이상해요. 그 마음을 먹는다라면 너 미친 거네. 언니야, 언니 미친 거지. 아니, 한 번은 시동생이 장난친다고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뒤에서 안았어요. 안았는데, 이게 막 전율이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좋더라고요. 어떡해요? 제가 이상한 거죠? 저 진짜 귀신 같은 거안 꼈어요? 안 꼈어. 안 어떡해요? 꼈는데 미친 거지, 언니야. 언니 또라이 맞네. 시동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 어? 저기 봐, 망신수가 있어. 그뭐칼 부림나 신랑하고. 근데 신랑도 좋긴 한데 신랑이 너무 출장도 너무 잦고 솔직히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고 시집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솔직히 저도 외로워요. 외로워서 끌리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나도 내가 그래서 귀신이었나? 미치겠어. 이거 어떡해요. 그거는 귀신 씌운 게 아니고 네가 환란기가 있어서, 언니야, 환란기가 있어서 그래. 환란기가 있는 거고, 그런 맘 먹으면 너도 미친년이고, 어? 신랑이치 얘기를 해서 내보내셔, 신랑. 어? 언니 칼부림 난다.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어? 진짜 망신수가 있어, 크게. 언제? 2, 3년 사이에 얼른 얘기를 해. 그럼 남편 이해해줄까요? 응?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자기 동생을 내친다고, 언니하고 이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얼른 저기를 하셔, 얘기를 하셔. 응? 그렇게, 응? 언니 그렇게 망신당하려고 그래? 부적이라도 써주세요. 부적은 나중에 얘기고, 응? 그거는, 구슬하고 뭐 부적이건 이거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 그거는 본인이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응? 얼른 저기를 하셔, 해결을 하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